0157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은, 는 동사는 1981년 12월 설립되어 1995년 11월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OEM 부품 전문업체 선발 주자로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등이 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BW, 폭스바겐, BMW 등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은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임. 기업 개요 대시 중국, 유럽, 인도,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법인을 두고 범퍼 레일, 대시로, 사이드 멤버 등 자동차 차체 부품의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향 매출이 약 60%에 이르며 해외 수출은 약 60%로 중국 및 유럽향 비중이 높음. 대시 현대차 그룹 대표 차체 부품 업체로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차체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특허를 통한 시장 선점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 재무 대시 중국향 매출의 감소에도 국내 및 유럽, 인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 매출이 확대된 바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원가율의 하락으로 판관비 부담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및 외환 관련 이익 증가로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 기대 및 현대차 BSA 제작업체 선정 등에 따라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 상승 추이를 이어갈 전망. 다만 차입금 의존도 개선 필요. 2023년 3월 13일 기준 장마감 성우 하이텍의 시가총액은 5,6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위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상장 주식 수는 8천만 주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퍼은 12.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9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15,5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34번지억 원, 53억 원, 7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5번지억 원, -629억 원, 390억 원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4.05% 쌓인 이고 유보율은 2786.3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1 더하기 0.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9 더하기 0.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